아무튼 오늘은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게 이유가 낮에 제가 좀 이제 너무 제가 요즘에 달렸더니 피곤해가지고 좀 오래 잤어요. 몇 시간을 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래 자는 바람에 작업이 좀 늦어져가지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딱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제 펜은 4장이고요. 딱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왜 워돔부터 하냐? 워돔은 30분이면 스티커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30분 안작으로 끝나는 애예요. 이건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매뉴얼 펴치고 할 거라는 거 빨리 보면서 빨리 끝내야 되네. 근데 솔직히 워돔은 매뉴얼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품이 적기는 해요. 이거 부품 적어도 엄청 적거든요. 그냥 인간적으로 워돔 포드는 진짜 각성해야 돼. 이게 2300인이라는 게 말이 안 돼. 비싸. 부품 개수만 딱 예이. 아무튼 오늘의 조립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먼 워돔 포드. 아, 그리고 스티커 찰랑찰랑하네요. GN 입자가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와, GN 드라이브는 터지는 것도 이뻐. 헛소리하네요. 이상한 아저씨가, 그죠? 웬 이상한 아저씨가 헛소리하고 있네.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형형색색의 그 반다이표 똥색이란 똥색은 여기 다 들어있어가지고. 아, 반다이 관계자분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이잖아요. 네가 낫다! 네가 낫다! 훨씬 낫다! 네가 날개가지고 암이 걸렸어도 이거보단 낫지! 그렇지! 이거요? 내가 얼마나 내가 너한테도 뭐라고 했지만 미안하다. 얘 보고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 야. 아, 감사합니다! 시바도 감사합니다! 당연히 리뷰하겠죠. 보여요? 그동안 아, 영상 빨리 끝나봐! 야, 너 끝나봐! 자, 여기 보면은 그동안 반다이에서 발매한 금색인데 코팅 없는 프라들의 색깔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컬러 톤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우와 진짜 이건 똥인데? 얘랑 같이 있던 런 그 부품이 얘들인가? 이래요. 뭔 색이야 이게? 이게 무슨 색이 이래 이게? 깜짝 놀랐다니까 이거 보고. 아무튼 그동안 맞아요. 고형 카레, 고체 카레 있잖아요. 물에 풀어서 쓰는 거 고체 카레 컬러라니까. 진짜 리얼 카레 컬러. 이씨 뭐야 이게? 이제 런너 딱 까자마자 충격 먹었다 내가. 심지어 얘는 글로스 인젝션이. 글로스 인젝션 되게 많이 했어요. 얘 은근히 얘네 은근히 글로스 인젝션들이 다 되어 있어서 색깔 또 화려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야채 튀김이라고 놀리지 마세요. 코팅 안 들어간 금색이랑 금색은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밝은 금색부터 어두운 금색까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우린 뭐라 그러죠? 아, 또 카레색이냐? 아, 똥색이냐? 그러잖아. 똥이랑 똥은 다 들어가 있어요. 클립 누가 딴 거야 그 사이에? 행동력 왜 이렇게 빨라? 방금 과자 주워 먹으면서 했던 얘긴데 이거 스티커 왜 붙여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스티커 붙이는 의미 있는 거야 이거? 똑같은데 색깔? 진짜 안 붙여도 될 것 같은데? 내 진짜 말을 못 하겠네 이거. 와, 심각하다 이거. 말이 안 나온다. 와, 감탄사가 나오네. 말이 안 나오고 감탄사가 나와. 대단하다 진짜. 아니요, 붙여야지. 붙인 다음에 리뷰에서 얘기해야죠. 스티커 안 붙이셔도 돼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지. 금 색깔, 아예 검은 색깔 부품에 그 민트 색깔이 붙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거 왜 이렇게 해놨니? 스티커 왜 이렇게 많냐고요? 네 대 스티커가 하나로 다 뭉쳐 있으니까 그렇겠죠. SD, HG 세 개에 쓰는 스티커가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자, 빠르게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적당히 했으니까 색깔 얘기는 끝냈잖아요. 색깔 얘기 끝냈으니까 빠르게 스티커 붙이면서 작업 속도 올릴게요. 이걸 또 낼 이유가 없어요. 일단은 굳이 이걸 코팅판으로 낼 일이 이유가 딱히 없어요. 내 거였으면 진지하게 발표했겠죠. 처음부터 코팅판만 팔았을지도 몰라요. 아니지, 리라이즈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뽕을 빨려 그랬나 설마? 뽕 한번 빱시다 이러고서 달렸나? 그리고 코팅하면은 비싸요. 요즘 반다이 코팅하면은 코팅 들어갔다 그러면은 가격이 두 배로 뛰어가지고 비싸요. 대충 정가에 두 배 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얘가 7,500엔 짜리니까 15,000엔 되겠네. 15,000엔이면 메탈 빌드를 사지 내가.
씨, 내가 메비를 메탈 빌드 사는데 돈 보태고 말지 이걸 왜 코팅 파드 왜 사? 아, 컬러풀하다. 씨, 컬러풀한 똥색이네. 와, 어쩜 이러냐?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진짜 근데 전체 클리어였으면 홀 지금 색 아마 인식이 달라졌을걸요. 전체 클리어였으면 진짜 이뻤을걸요. 전체 클리어인데 이런 거야. 얘들 들어있는 클리어 색깔도 다 달라요. 색깔 다 달라요. 이런 식으로 클리어로 얘네를 만들었으면 이러지 않지. 먹선 안 넣었죠. 여기 먹선 넣으면 더 별로예요. 먹선 넣으면 지금 이 정도로 안 끝나요 말이. 먹선 넣을 거면은 어떻게든 반짝이는 금색을 어떻게 하나 찾아가지고 넣어. 반짝이는. 아니면은 먹선 넣으실 때 아니야 그것도 센 노란색으로 넣기도 좀 애매하다. 색깔이 이래서 이거 먹선 넣 일단 어두운 색으로 그러니까 좀 검은색 계통으로 먹선 넣지 마세요. 진짜 볼품 없어집니다 얘들. 특히나 이거는 약간 특별한 컬러 느낌이잖아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하긴 얘들이 뭔 잘못이야. 얘들은 단지 디자인이 되었을 뿐이고 이런 컬러로 되었을 뿐인데 그냥 필살기를 썼을 뿐인데 우리가 너무 욕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단지 얘들은 필살기를 썼을 뿐이야. 그걸 금색으로 바꾼 게 문제인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씩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조금씩 저거 아세요?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네. 같은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와요. 어떠 트리스탄도 보다 보면 정드는 순간이 와요. 전 아니지만 얘들도 어느 순간 정이 드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얘가 어쩌다 욕먹게 됐냐고요? 그냥 일단 첫 등장에 디자인부터 욕 아닌 욕을 먹었죠. 그럴만 했어요. 충격이었거든요. 그냥 적당히 그냥 무난무난 했으면은 별말 안 하겠는데 와 진짜 베리베리 쏘 충격이었어. 그 합체를 보고서 놀라지 않을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저게 뭐야? 이런. 와 방송 시작한 지 24분 만에 완성했다. 자 얘 끝. 와 대단해. 차라리 엑조디아 모으듯이 하나하나 다 코팅판으로 4개가 따로 나왔으면 부담이 덜 되잖아. 하나 살 때 부담이 덜 되니까 차라리 각각의 메카를 각각 프라를 다 코팅판으로 별매를 했으면 그래서 그걸 엑조디아 모으듯이 모았으면 차라리 어차피 모으려던 사람은 부담이 좀 덜 되면서 모을 수 있잖아. 아 그러게 그랬으면 유라벤만 팔렸겠다. 합본이 정답이네. 유라벤만 팔려 그러면 난리 난다. 리라이징 건담이 디자인이 이렇게 된 게 저는 어느 정도 예전에 납득한다 그랬잖아요. 뭔가 얘네 디자인이 오히려 합체를 위해서 디자인이 됐으면은 진짜 순수하게 합체만을 위해서 디자인이 됐으면은 너무 뻔해서 애니메이션 자체가 좀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뭔가 아 얘들 합체할 설마 얘들이 합체를 할까라는 뭔가 재미있는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으니까 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태가 낫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아 우리 합체할 거예요 라는 그런 디자인이었으면 더 재미없었을 것 같아. 그럼 전 브로콜리 카레 세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엔트리 그레이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롱님 엔트리 그레이드 괜찮을까요? 아 어떻게 나와도 용서가 되는 애라고. 싸면 돼요. 싼 게 비지떡이에요. 8,000원짜리한테 뭘 바라세요. 싼 데 가면 7,000원입니다. 7,000원 안 하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7,000원짜리한테 뭘 바라십니까? HG보다 HG의 세 발의 핀데 가격이 월등히 싼데 어쩌겠어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거기서 쓰일 수 있으니까 딱 근데 조형이라든가 기본 색분할 같은 거 생각하면 HG 이상이어서 아 괜찮네 라는 소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프라인 거지 그냥 관절 C형 파츠라 별로예요 라고 하기엔 또 애매해요. 얘가 가성비 측면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엔트리 그레이드 만들고서 엔트리 그레이드 금연 가지고 찍어낸 게 그 발매 예고한 게 몇 개인지 생각해보세요. 엔트리 그레이드 퍼건 있죠? 무장 뺀 거 봉투 포장해가지고 500엔짜리 하나 있죠? 그 과자랑 같이 넣어주는 거 그거 빨간색이랑 저 뭐였냐 아무튼 그거 또 하나 있죠? 그리고 저거 이치방 구지로 한 두 종류 또 있죠. 그리고
이번에 엑스포 가면 매일 다른 컬러 준다며. 그거 해가지고 총 4개 더 있죠. 벌써 10개예요. 저거 하나 발매해놓고 10개를 예고를 했어요. 벌써 10개 됐어요. 벌써 대단한 거지. 근데 되게 신기하죠. 근데 10개 다 탐나. 뭔가 다 10개 다 색상 뭐라 그러지? 뭔가 형형색색의 퍼스트여서 뭔가 다 탐나요. 또 그게 그 와중에 신기하잖아요. 뭔가 가끔 그 반다이 마케팅 하는 거 보면 감탄 나와요. 진짜 대단합니다, 걔네. 그런 쪽으로는 도가 텄어요. 대단해. 반다이 일본 본사 진짜 대단해. 도가 텄어. 좀. 가끔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져요. 진짜 신기해가지고 와 저걸 저렇게 하면서 괜히 완구 쪽에서 괜히 이게 거의 뭐 탑티어가 아니죠. 대단한 겁니다. 자, 발키네도 끝! 자, 됐고요. 색깔이 한층 더 역겨워졌습니다. 이제 와사비가 섞였어요. 여기에 이제 와사비에 그냥 시원하게 섞였죠. 아무튼 TV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튀김! 야채 튀김이다. 스킵해. 배고파. 야, 앞으로 배고프다고 하면 안 되겠어, 이거. 뭐 하다가 배고프다 그러면 맨날 저런 도 내와. 맨날 뭐, 갑자기 치킨 들어가는 막, 기름에 치킨 들어가서 촤악 소리 나면 그런 거라든가. 어머한 거 아니냐고. 치킨 좋지. 갑자기? 어제 먹었잖아. 형, 어제 먹어도 치킨이고, 오늘도 치킨이야. 치킨은 1인 1닭. 그래 내가 졌다 그래. 하루 한 닭. 내가 졌다 치자 그래. 네 치킨을 어제 먹었다고 그래. 오늘 안 먹어. 형 설마 치킨이 질려? 응? 아니 그래 네 말이 맞다. 고기는 질리는 게 아니야. 그래 응 그래 네 말이 맞다. 글로스 되더니 이거 안 들어가 주먹. 어이 놀래라. 한번 만들었던 거 또 만들잖아요. 그냥 약간 해탈해요. 약간의 해탈의 경지에 이르릅니다. 약간 너 원래 그랬어 같은 거 같은 그런 느낌. 너 원래 그랬어. 그래 원판도 그랬는데 뭐. 약간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때문에 뭔가 딱히 뭔가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어요. 약간 일반판으로 4개 사시던지 이걸로 한꺼번에 사시던지 가격은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그래도 이런 부품은 이제 글로스 인젝션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프라 구성이랑 이런 거 생각하면 가성비로 따지면 얘가 낫죠. 굳이 가성비로 따진다면 얘가 낫죠. 근데 이제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은 분리했을 때 자연스러운 개들이 날 일반판이 날 수도 있고 뭐 이제 컬러 차이가 있으니까 컬러 호불호가 있으시면은 뭐 그런 겁니다. 로젠줄루 HG 처음 나왔을 때 야 이거 보라색 아닌데? 갈색인데? 무슨 생각을 하면 이런 컬러가 나오냐? 그땐 쇼킹이었죠? 여러가지로 이제 쇼크였지. 이거 왜 작품 속엔 갈색이 아니 보라색인데 이거 왜 이럼? 다들 물음표 겁나 띄우고 이거 왜 이러냐 소리가 여기저기서 다 터졌지. 그때 이제 아 반다이가 반다이 했어 막 그랬지. 이것이 사출색이다 절망편 그런 느낌이었어요 딱 진짜. 나중에 에피소드 7 버전 이래놓고 에피소드 7 컬러 7 해놓고 색깔 제대로 뽑아주고. 그래서 당시에 더더욱이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었던 게 아 반다이는 먼저 사면 호구입니다. 그때 뼈저리게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통감하는 그런 의견이었지. 청록색 클리어는 생각보다 이쁘네요. 얘네한테 클리어 들은 애가 제 워돈 빼고 다 들어있는데 그나마 클리어 비중이 얘가 제일 높아요. 심지어 얘는 클리어 이거 하나 써요. 이거 하나 원래는 지금 이 상태에선 이것도 빼야 돼요. 이게 정상인데 그나마 얘 이거 하나 들어있는 거고 얘도 말이 좋아 클리어 쓰지 이거 혓바닥이랑 가슴 빼곤 클리어 안 써요. 말이 좋아 그렇지 클리어 비중이 다 적단 뜻입니다. 거의 클리어 비중이 거의 전부예요 사실. 일반판일 때는 개개별로 좋았는데 이게 왜 색깔이 통일되니까 더 이상하냐. 이해가 안 되네. 이해를 하려는 내가 이상한 건가? 그지? 아니 난 프라모델 만들 뿐인데 왜 내가 이상한 놈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합체하라고 나오는 컬러니까 단품으로 두기보다 합체했을 때가 중요할 테니까
이제 리뷰하면서 합체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야, 이로써 코어 건담 2는 또 하나의 컬러가 나왔네요. 지금까지 공개된 코어 건담 2 컬러 얘까지 총 4개. 코어 건담을 컴플리트 하고 싶으시다면 이걸 사야 하는 그런 압박. 그러게요. 끝끝내 아르케라든가 턴엑스라든가 이런 거는 출시를 안 하네요. 그냥 넘어갈라나 그냥. 걔들도 출시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페이크 뉴가 진짜 잘 나왔어가지고 많이 이뻐가지고 기대 많이 했거든요 사실. 아르케랑 턴엑스 딱 보자마자 오 저게 나오나 설마 나오나 설마 나오겠어? 근데 진짜 설마 나오겠어로 끝났네요. 잠잠해졌네 갑자기. 모아놓고 보니 되게 직시하냐 어떻게 어떻게 된 거냐? 뭔 상관이야 맛있는 거 여러 개 섞으니까 어? 박범찰 나왔는데 이게 얘는 일단은 엑스발키랜더는 초록색이 그냥 에러고 그냥 에러고 이 중에 워돔이 가장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피해를 가장 크게 봤어요. 그냥 쌩 얘도 초록색 너무 튀고 왜 노란색이었던 부분이랑 어? 위에 빨간색이었나? 뭐였지? 여기 초록색이었죠. 여기는 그냥 여긴 그냥 초록색. 왜 초록색이었던 데랑 이거 금색에 빨간색 아니었나? 헷갈리지 왜 갑자기 얘들. 맞잖아. 여기 금색 아니었어요? 이거 실드 여기 큰 거 금색이었을 건데 왜 이게 금색화 됐는데 왜 초록색이 되지? 이해가 안 돼. 이거 색 배치도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건 그냥 올금색으로 갔어도 돼. 얘는 얘만큼은 그냥 올금색으로 갔어도 될 것 같아. 진짜 진짜 와사비 색 됐다니까. 진짜 저도 말고 덜도 말고 와사비 색깔이 진짜. 얘들 초록색 다 진짜 일식집 가가지고 와사비 찍어먹으면 딱 이 색깔. 그나마 하나 고르라면 전 유라벤? 초록색 비중도 가장 적고 얜 너무 그렇고 그나마 밸런스 잡힌 거. 아무튼 1시 반입니다. 2시 예상했는데 그래도 빨리 끝났네요. 오늘 주무시고요 여러분들. 예, 그 내일은 엔트리 그레이드를 리뷰할 생각이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내일도 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새벽 되시고요. 안녕히 주무시고 즐거운 꿈 꾸시길 바랍니다. 예, 재미진 꿈 꾸세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빠부시 안녕히 주무세요. 바바.